Apalah kenyal ni. Cak. Okay guys, 자, 자 여러분 지금 같이 두 분도 같이 같이물 그게 있기 때문에 같이 보면서 맞았다라고 여러분들 내가 왜 이렇게 맞았나 생각하면서 같이 보셔야 돼. 자 그러면은 어 뭐야? 잠깐만. 짠. 어 짠. 어 짠. 자, 볼게요. 자, 이제 수업 시작합니다. 자, 여러분들. Hello, everyone. Hello, everyone. 자, 스티커 넣을 거예요. 다시 한 번. Hello, everyone. Hello, teacher. Okay, guys. 자, 봅시다. 자, 20페이지인데. 자, 여러분들. 밥은 다 먹고 왔어? 아니요. 아, 진짜? 아, 맞다. 먹었어. 뭐 먹었어? 돼지국밥 먹었어? 네. 잘했어. 자, 우리 준서가 돼지국밥을 먹었어. 자, 여러분 여기에서 질문. 커피지 60페이지 쓰이. 내 이름 모르겠 싶다 하는 질문. 1, 3, 5. 8. 오케이, 8번 갑시다. 자, 8번 볼게요. 자, 여러분들 투부정사 우리 간단하게만 한번 정리해볼게. 자, 우리 투부정사는요, 여러분들 얘는요, 우리 품사가 세 가지를 쓴다 그랬어. 뭐 뭐 쓴다 그랬죠? 그렇죠! 여러분들 얘는요 미운사, 형용사, 부사. 부사 이렇게 있다고 했어. 자 우리 명사는요 문장 성분자리에 어디 어디 들어간다 했지 얘들아? 그렇지 주먹보. 여러분 이건 안 줘도 돼. 지금 쓰면 이거 보면서 하면서 이해해야 돼. 알았니? 자 여러분 주어 자리에 있을 때는요 두 분에서 무슨 취급? 명사 취급. 단수. 그렇지 단수 취급이고 주어 자리에 있을 때 조심해야 되는 거 into 다 주어진 요 조심하셔야겠죠? 맞죠? 자 여러분 형용사를 쓸 때가 문자 성분이 어디 들어가니? 보어. 그렇지 am이랑 그렇지 보어죠. 근데 투부정사가 형용사를 쓰고 보어를 쓸 때 우리가 뭐라고 지칭하죠? 무슨 비트 용법이라고 하죠? 네. 비트 용법 뭐뭐 썼어? 그 가운의의. 그렇지 가운의 예의. 예의 가는 뭐야? 가는 가는 운명 운명 의도 의도 예절 의무. 그렇지 의무.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부사입니다. 우리 부사는요, 내가 외울 때 어떻게 하냐면 원모, 결이, 판판한 정도 외우라고 그랬어요. 알았죠? 어? 달라네. 짜오쌤. 어, 짜오쌤 어떻게 했어? 짜오쌤 모건이 결주라고 했는데. 아, 그래? 난 못 먹게. 자, 볼게. 원이 뭐야? 원인. 그치, 원이? 목? 목적. 목적. 결. 결과. 결과. 반내근거. 그치, 반내근거. 이유. 그치. 혹은 이유도 괜찮아요. 자, 이렇게 해서, 자, 얘네들 큰 마인드를 그리고 같이 볼게요. 자, 우리, 보시면은요, 1번, 자, 8번인데, 자, 우리 잠깐만, 우리 통해서 8번, 오케이. 이제 8번인데, 얘가 지금 뭐냐. 어디서 틀린 것을 고르라고 했어. 맞죠? 자, 그럼 볼게. It must be angry to say so. 이렇게 했어. 야, 얘, 지금, 어, 그렇게 말하다니, 열받은 게 틀림없다라고 나 했어. 맞죠? 자, 그럼 얘들아. 해석을 해보니까 후보 정사가 나와 있고요. 앞에 must가 보이네요. 이게 뭘까? must 뭐 있었는데? 기억나요? 오늘 TV에서 나왔는데? 아니, 근데 그 must이... 아, 그거... 자, 괜찮은... 얘들아, 내가 지금 이거를 계속... 조건? 어, 잠깐만. 아니, 어, 아니, 누군가? 자, 얘들아, 오늘 TV 본 거에서 한번 볼게요. 진짜 결과 아닌데 이유 판단해 자 얘들아 봐봐 이유 판단해 이거 자 여러분들 앞에 주로 머스트가 보이고요. 네. 그쵸? 해석이 하다 미로 해석이 되면은 뭐야? 판단해요. 그쵸 판단해 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아 선생님 다 맞았는데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지금 얘네들을 정확하게 우리가 볼 줄 알아야 돼. 여기서 보니까 아 그래 여기서 지금 앞에 머스트가 나와 있고 투부정사가 있네. 그럼 얘는 투부정사의 부사가 용법이고 뭐예요 정확하게? 판단해. 그렇지 판단해 본 거예요. 이렇게 쓰면 돼. 알았어.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는 맞았죠? 맞아요. 맞아요. 잘 썼어요. 자 두 번째 볼게요. 자 우리 두 번째는요 The program is not easy to use 이렇게 했어. 그 프로그램이 지금 사용하기 쉽지 않다고 했어. 얘들아 사용하기에 쉽지 않다. 형용사 보내주네? 부사. 그렇지. 형용사 보내주는 녀석 누구야? 부사. 그렇지 A님이죠. 알았니?
자, 얘들아, 원래 부사의 정의가 뭐였어? 부사 정의가 뭐야? 그렇죠. 자, 맞아. 명사 빼고 다 맞고요. 혹은 형용사, 부사, 문장 전체. 그렇지. 동사 수식. 얘는 수식하잖아. 근데 여기서 보시면 is라는 형용사 보여주잖아요. 그래서 얘도 투부사사의 부사정의법 맞아 아니야? 맞아. 맞죠. 오케이. 자, 3번 볼게요. I want something to win. 이렇게 하는데 얘들아, 근데 있던 거라니? 저 게임 한 마디로 끝나는 대명사 뒤에 형용사 수식할 때는 형용사 뒤에 투부정사가 있는데 알파 뭔데? 좋아. 자, 맞아요. 여러분들 잡아봅시다. 자, 예를 들어서 thing. 뭐야 이거? 자, thing. one. body. 이런 애가 나오면요, 얘가 나왔을 때 형용사가 뒤에 나오고 투부정사가 나와서 투부정사 맨 뒤에서 수식한다. 이 어순을 지켜야 돼요. 알았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 얘는요 지금 어떻게 돼있어? 이럴 수면 돼, 안 돼? 안 돼요. 그렇지. 누구누구 있지만 얘랑 얘랑? 바꿔야 돼요. 같이 바꿔야 돼. 알았어? 네. 자, 그 다음, 자, 그러면 이렇게 됐고, 여러분 4번만 보자고. 4번은, 자, 물어볼게요, 이제. 버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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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용어? 버터. 어? 의문사 2, V. 그치, 의문사 2, V인데 그거 내가 무슨 거라고 했어? 명사원에서 주어를 타동사에 붙여요. 네. 네, 맞습니다. 오케이. 자, 여러분들, 얘는요, 지금 뭐예요? 의문사 플러스 투부정사. 그럼 이 투부정사 무슨 용법이야? 명사적 용법이죠. 맞죠? 명사적 용법이야. 그래서 얘도 지금 맞는 거예요. 잘 했어. 그 다음에, I plan to stay in Seoul for a week. 이렇게 했어. 나는 일주일 동안 서울에 머무를 계획이다라고 나 있어요. 그러면, 우리 기억 유기임. 이 투부정사. 명사형사 투부정사 말까? 그렇지! 명사정법이야! 왜! 왜 명사정법이야! 그렇지! 목적어잖아! 목적어자리! 나는 계획했어요! 서울에 머물 것을! 을로 했을 때죠. 을로 했을 때는 녀석은! 자! 목적어고! 목적어를 품사 내가 누구라 했어? 명사. 유사! 그래서 명사정법! 됐니? 자, 오케이! 됐고! 자, 이게 질문 없었어? 뒷전 넘겨도 괜찮아? 7번, 7번. 오케이, 넘버 7! 7번 갑시다. 7번, 7번, 7번. 자, 다음은 법사 아닌 것 같아요. 7번 치면 취소할게요. 알았어요. 아, 그래, 알았어. 자, 여기 넘겨도 괜찮아? 네. 자, 뒷장 그럴 수 있죠? 자, 여기서 세세, 나 이거 치지 모르겠다 하는 거죠. 시간 30초입니다. 한번 보고 질문 있는 사람들 있으면 얘기하세요. 11번. 어? 11번. 오케이. 자, 추천받은 11번 맞습니다. 11번. 또 로또. 로또야 지금? 오케이, 자, 세븐틴. 자, 선생님 나이에요. 29살. 20. 10-5. 됐어. 화장하고 싶어? 오, 재밌게. 너 옷 색깔이 똑같이 만들어줄까? 자, 11, 17 한번 없니? 17. 오케이, 자, 알았어. 자, 그러면 넘버 11. 자, 11번을 한번 볼게요. 자, 11번. 다음에 주신분을 지금 만약에 거치고서 전해져 있어. 자, 그러면 한번 보자. I'm ready. 왜요? 네? 이름 아니에요? 아랍이. 아랍어예요. 아랍어요? 어, 아랍어. 자, 아랍어 가요. 어? 아랍이요. 자, 아랍어 네. 여러분들 보니까 여러분 이거 왜 틀렸어? 이거 얘기할 때 되게 왜 틀렸죠? 이너프트로 왜요? 네, 저거 저럴 때는 형용사나 부사가 이너프 앞에 있어야 되고 이너프와 형용사나 부사 뒤에서. 잘했어요. 여러분들 바꿀 때, 여러분 바꿀 때 1번 저거나 형용사 부사 다음에 뭐 써야 돼? 이너프. 그렇지. 이너프 투 부정사로 바꿔 써야 된다라는 걸 꼭 머릿속에 해야 돼. 그래서 얘네들의 위치를 어떻게 해야 돼? 바꿔야 돼요. 그렇지. 바꿔야겠죠. 알았어. 알았어. 오케이, 잘했어. 자, 그러면은요, 우리 기우. 기우? 왜 틀려, 기우? 올바른 고치라고 어떻게 고쳐야 될까? 자, 그럴 수 있어. 자, 얘들아. I'm so sad. 난 슬프대요. Hear about his death. 걔가 죽었어.
그 죽음을 들었어요. 맞죠? 자, 여러분들 앞에 세드라는 녀석을 꾸며줍니다. 그렇지, 세드라는 걸 녀석을 꾸며줄 게 얘는 뭐야? 그렇지, 감정의 원인이야. 감정의 원인이고, 여러분 ing가 형용사 꾸며주면 돼, 안 돼?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뭐라고 바꿔? To. 그렇지, to here로 바꾸고 얘는 부사적인 법이죠. 기응이 됐어? 네, 좋아. 자, 그 다음에 3번 볼게요. 우리 3번은요, ing가 해볼게요. 아이냐? 3번 해줄게요. 옆에서 뵙죠. 오늘 오불 못 가리세요. 오! 왜? 오불은 그 사람 성품을 깨가지고 앞에 나오는 행동을 아 사람 성품을 깨갱깨라고? 사람이 느낄 수 있는 감정. 맞아요. 오케이 좋습니다. 여러분 아까 케어리스 한 거라며 케어리스 무슨 뜻이야? 조심. 조심하면 부지기한 뜻이에요. 맞죠? 사람의 성질성이 나 있네. 그렇지 성질성품 나 있으면 뽀리야 뭐로 바꿔? 오불. 이래서 자, 그 다음 볼게요. 자, 여러분들, 올바르게, 지금 4번이 올바르게 지금 고친 거거든요? 네. 자, 이거 왜 맞죠? 맞으니까요. 그렇지, 맞으니까요. 자, 여러분들, 얘는 물어볼게요. 투부자세 무슨 영어? 명사. 아, 부사죠. 형용사. 자, 형용사. 그렇지, 형용사 영법이야. 얘들아, 명사 수식을 할 때요. 이 뒤에 전치사를 쓰냐 안 쓰냐의 차이는 여러분 내가 어떻게 따지라고 그랬죠? 자동사 그 투 쓰는 거 그렇지 얘들아 꾸며주는 말 있죠? 네. 얘를 뒤로 던져봐 Take care to Sunny 맞아요 Take care of to Sunny 맞아요 아 저게 저렇게 뒤로 던진 게 저렇게 던진 거예요? 이렇게야 꾸며주는 말을 던져야 돼 여러분 Take care of가 무슨 뜻이죠? 그치, 돌보다 돌봐주자는 뜻이잖아. 그 take care 하면 뭐야? 주목하라는 뜻이에요. 말씀은 돼, 안 돼? 안 되잖아. 동사적 용법은 없어요. 없어요. 그래, 대체 투부정사가 동사에서 바뀌어. 맞지, 투부정사 아예 동사에서 딱 있으면 예시! 하는 게 투부정사죠. 동사가 바뀌어야 돼. 동사가 바뀌어야 돼. 알았죠? 자, 그럴 수 있어. 자, 그 다음! 자, 그러면 아이디가 질문했으니까 자, 우리 준서가 대답해 볼게요. 준서야. 5번 왜 틀렸어? 우리는 왜를 알아야 돼? 도차이에요. 어? 그치, 또 테니까 투 다음에 뭐 써야 돼? 동사원형. 그치, 동사원형. 동원참치 써야 됩니다. 알았죠? 동원참치요. 아, 동사원형. 장난친가요? 됐어? 네. 자, 그 다음에 자 로또마다 17번 가볼게요. 오늘 로또 살너 로또 살수 있어? 살수 있죠. 아, 아니, 우리 미성년자들 못 사는 거 알려고 근데? 근데 엄마 하는 거 벌써 찍은 얘기 아니야? 11시간 야 여러분들 다음 주 합세 여러분 세 얘기 했어 토토 아니 뭐 토토는 니가 어떻게 알아? 그거 아니 집약으로 저번에 할 수 있어 아 그래서 한다고? 아니 친구가 돼 그럼 어떻게 해? 친구가 해? 그 보통 야 내 친구 이야기가 있는데 하면 보통 자기 이야기라 그러던데? 네? 써 네 했어? 안 했어 요즘 안 했어? 그랬어? 네. 알았어. 뭐예요? 아, 그 뭐지? 어, 스포츠 부학 같은 거 있어. 자, 오케이. 여러분들, 엉성 오는 것을. 그러면은, 다른 것들, 틀린 거를 한번 붙여보자. Yes. A lot of books, reading. To read. 그렇지. 읽을 책이 있어야 되니까 뭘로 바꿔야 돼? To로 바꿔서 꾸며주는 시간 바꿔야겠죠? 네. 자, 들어보자 볼게요. 그게 만들어 와봐, 왜? To find. Find. 그렇지. Find을 써야지. 그 다음에 뭐 써? 동사 원이야. 그렇지. 동사 원이야. 알겠습니다. 3번째. I to. 그 다음에 뭐 써? 미사 그렇지. 동사 원이야. 아이, 좀 지어야겠죠? 네. 그 다음에. 자, it to. 가주어 진주어. 그렇지. 여러분, 이게 뭐야? 가주어 진주어. 네. 그래서, it's not easy. 쉽지 않아요. To save money regularly. 돈을 규칙적으로 저축하는 것은요. 쉽지 않긴 하더라고. 자, 근데 여러분 볼게요. 투부정사는 여러분들, 이거 이해하나 보다. 내가 주어 있다고 그랬죠? 네. 얘 주어 누구야? 해석상 주어 누구죠? 아이? 아닌데? 아, 대부분 아무것도 없을 때 내가 뭐라 그랬어? 일반인. 네, 일반인. 그래서 능성적 해석. 아이, 그 생각. 그치, 잘했습니다. 맞습니다. 자, 그 다음 볼게요. 5번은 왜 틀렸어? 5번이요? 잠깐만. 네, 속눈썹이 붙어있어요. 아, 속눈썹 붙어있어? 그럼 그 기념으로 예언을 해볼게. 저요? 이거 왜 틀렸어? 그럼? 처음이. 그렇지! To live로 바꿔야 되죠? 여러분, 문장, 같은 문장 내에서 동사가 똑같이 두 개 있으면 되는데? 네.
안 돼요. 그렇게 해서 쓰는 게 준동사라고 해서 됐니? 자, 또 여기 질문 있어? 자, 그럼 밑장, 밑장 질문 19번, 20번. 오케이, 자, 우리 추천 번호 받아요. 19번 20번, 21번이래요. 19, 20, 21? 21을 빼주세요. 21을 빼줘? 왜? 네. 오케이, 알았어. 자, 19번 네, 선생님, 알았어? 뭐야, 지금 나한테 밀당하는 거야, 지금? 자, 우리 19, 자, 19번 한번 볼게요. 자, 19번 보니까 자, 빈칸에 들어간 말이 내버진 내 것, 다른 것은 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우리 자, 19번 한번 시켜봐야겠다. 지금 좀 시켜볼까? 뭐 써라고 얘기했어? 진짜요? 어, 진짜? 그러면은 자, 우리 써라고 얘기했으니까 자, 우리 쓰가 해볼게요. 쓰가요? 쓰! 1번은 가주어진 줄 알아서 빈칸에 투. 아니, 가주어진 적 아닌데? 일단 가주어진 적 맞아요. 네, 근데 아, 이게 부사적 용법으로 이지 이지라는 뭐가 나 있어? 평용사요. 평용사! 무슨 평용사? 성질, 성품이 아니야? 정말 저 1번이라서 어. 이거 4 써야 돼. 그렇지! 4 써야 돼. 자, 2 잘했어. 그러면은 제가 옆에 써가 볼게. 2번도 1번 다 써야 돼요? 2번도 1번 얘 지금 숫자가 없는 거 같은데? 맞아요. 여러분들 일반적인 형용사니까 4 쓴 거지. 지금 여러분 한마디로 얘는 지금 뭐뭐로 보는 거야? 아 이게 그 의미상의 주어. 어. 의미상의 주어. 투문 동사의 의미상의 주어로 물어보는 거죠. 해석상의 주어. 그 해석상의. 해석상의 주어. 자, 쉽지 않아요. 자, 보자. 쉽지 않아요. 우리가 너 집을 찾는 것을 얘기잖아. 아니야, 이랬어? 네. 오케이. 어, 잠깐만. 예원아, 셋업. 왜요? 어, 이거. 자, 이거 한번 예원이가 한번 해볼게요. 박수! 아니야? 아니요. 알았어. 네. 진짜로? 도움이에요. 알았어. 자, 자 그러면 자, it is fun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 어, me to learn English. 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이것도 보시면 포토 얘는 뭐야? 그렇지, 뻘이죠. 일반적인 형용사가 있으니까 4번도. 자, it was hard. 이거 뭐야? 뻘이. 그렇지, 뻘이죠. 자, 오케이. It is very nice you to call me first. 너 첫 번째 전화에 너 참 나이스한 사람이 다 있어요. 자, 그러면요. 그렇지, 얘는 오고 써야죠. 왜 오고야? 나의 성향. 그렇지, 성질 성향이니까. 됐어. 나이스가 왜 그거예요? 상황이. 너 참 나이스가 성질 성향이잖아. 사람이 됐어. 사람이 완벽하다. 나 참, 신세 나이스하잖아요. 네. 아, 네. 왜 저 생각한 거 같지? 아, 자, 그 다음, 자, 우리, 20. 네? 20번? 아, 22번. 자, 20번 볼게요. 그는 빠르게 뛰었지만 지금 기차를 놓치고 말았다. 너무 했지만 결국 뭐뭐 됐다. 저거 투어서 부사장님. 네 맞습니다. 근데 얘들아 뭐뭐 했지만 결국 뭐뭐 하다라는 뜻인데요. 여러분 얘도 지금 정리가 되어 있어요. 제가 한 거에 잠깐만. 그 언니나 그러워. 그렇지 여러분들 grow with like 언니가 들어가 있고 투어 정사를 쓰면 뭐야? 결국 뭐뭐 하다. 아 그러면 여러분 얘는요 지금 한국어 해석으로 너희들이 떠오를 줄 알아야 돼. 아 이걸 보고 나서 투부정사의 부사적 용법이고 부사적 용법에서 뭐예요? 결과. 네 결과입니다. 알았어. 자 그러면 이거를 연작하면은 어떻게 되는 거야? 언니 to miss the train. 그치 miss the train이 되는데 얘들아 한번 적어봐. 여러분 언니가 들어가면은요 얘가 들어가면 약간 느낌이 해석을 할 때 해석할 때 해석시 약간 어색해. 오케이? 볼게요. 쟤 빠르게 뛰었어. 그러나 놓치고 말았어. 어때요? 같아요, 달라요? 맞죠?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 그래서 너희들이 나왔을 때, 언니가 나왔을 때 결국 뭐뭐 하고 말았다는 뜻인데요. 해석할 때 버스로 해석해도 괜찮습니다. 어? 해석할 때요, 해석할 때. 아, 네. 그럼 네, 버스라서 이제 투어정사. 자, 여러분 버스는요. 얘는 접속사죠. 아. 접속사 뒤에 뭐 써야 돼? 명사. 네, 아예 완전한 문장, 주어 동사. 아, 접속사. 근데 투부정사는 얘로 쓰면은 여러분들 길어요, 길어. 얘는 절이에요, 맞죠? 투부정사 뭐라 그랬어? 구로 효율적으로 전환시킨 거예요. 아, 그래서 그런 거야. 아, 알았어? 네. 좋습니다. 자, 또 21번. 네.
자, 21. 어? 나 그거 아는데. 아, 21이라고 옛날에 같이 있어요. 네. 어, 주소 알고 있어? 네, 엄마가 좋아해가지고. 그래? 그럼 우리 같은 세대야. 엄마랑요? 선생님 몇 살이세요? 아니, 너랑 나랑 같은 세대. 양파는 37살이에요. 저희 엄마랑 선생님 같은 세대라고요? 네, 37이라서 37이었어요. 아니야, 아니야. 아니 그러니까 나, 너가 트윈이면 알고 있으니까 준수랑 나랑 같은 세대. 33 아닐까? 43 아니야? 33 아니야 양띠면. 자 조용 조용. 준수야 농담이야. 자 21번 볼게요. 그가 피아노 연주하는 것을 듣는다면 너는 그가 아마 피아니스트라고 생각할 거다 라고 나와있어요. 어? 자 여러분 얘도 잠깐 보시면은요 봐봐. 여기 쌤이 정리한 거에서 그렇지 여러분 조동사 과거형들이랑 같이 쓰이면은 조건 한다면의 뜻이야. 알았죠? 그래서 여기 잠깐 다시 볼게. 뭐뭐 한다면 이거 뭐고 아 얘 무슨 뜻이다? 조건의 뜻이구나. 알았어 조건의 뜻이야. 자 그래서 얘를 보고 나서 이게 몇 번이야? 지금 21번이었나? 어 21번. 자 그가 피아노 연주하는 걸 듣는다면 쓰는 거죠? To hear 쓴 다음에 또 뭐 쓰면 돼? him. 그렇지 to hear him play the piano. 왜 이렇게 쓰죠? 왜 이렇게 써? 얘들아, hear. 뱉은시 동사. 무슨 동사? 수형. 지각동사. 지각동사 몇 정식? 오형식. 목적어 다음에 목적격 보호자리고 쓰라고 했어. 동사 보호자. 알았어. 이거 참고로 우리 오형식 때 지각동사 배웠어요. 이랬냐? 다시 한 번. 여러분 지각동사가 나오면은요 목적어 다음에 목적격 보호자리 뭐 써야 돼? 동사 원형 써야 된다. 그래서 이거를 지금 그대로 알고 있는 이름으로 보는 거예요. 준동사가 여러분 까다로워요. 이래서 써서 원형식을 다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얘네들의 특성을 다 알아야 되면 까다로워요. 그래서 우리가 얘기했던 거야. 됐어? 자 또 연결 괜찮아? 네. 자 뒷장 마지막에 27번 28 28? 네. 아 28 안 할 거다? 오케이. 자, 28번까지만 하고 얘는 여기서 마무리할게. 혹시나 또 모르는 거 있으면 남아서 저한테 질문하세요. 자, 28번. 자, 어법상의 옳은 것의 개수는 이라고 나와있어요. 자, 그러면 첫 번째부터 물어볼게. She is to be a mother next month. 이렇게 했어. 얘들아, 그 여자가 지금 뭐래요? 엄마가 될 거래요. 상태네요? 상태니까 여러분, 비동사가 나오는 초보장사. 무슨 용법? 비트용법. 비트용법. 비트용법이네? 다음 달이래요. 뭘까 적이 되시네? 예정. 그렇지 예정. 그럼 첫 번째 우리 28번 했죠? 예 맞아 틀려? 맞아요. 맞죠? 자 I didn't study enough to hold. 그렇지 여러분 얘네들은 이제 어떻게 해야 돼? 바꿔야 돼요. 이 아니네? 맞죠? 자 3번 볼게요. 자 우리 3번 보시면은 My sister went to America to meet her friend. 자 이렇게 했어요. 자 우리 지금 내 여동생이 미국 간대요. 뭐 하려고? 자기 친구 그렇지. 자기 친구 만나려고요. 그럼 얘도 지금 투부정사의 무슨 정법? 그렇지. 부사 중에서 뭐야? 목적. 목적이죠. 얘 맞아 틀려? 맞아요. 맞죠? I'm looking for someone to take care of my dog. 이렇게 했어. 나 누군가 찾고 있는데 어떤 거를 찾고 있는 거야? 내 댕댕이를 지금 돌볼 사람을 찾고 있는 거죠. 맞아 틀려? 맞아요. 자 이거는 여러분 맞아 틀려요? 왜 틀렸죠? 제너럴스에서 오픈스. 자, 너 진짜 제너럴스 무슨 뜻이야? 친자가 뭐지? 자비가? 부러워. 안돼야. 오케이? 제너럴스, 너 참 반대하구나. To you share your knowledge with. 이렇게 했어. 어, 뭐야. 잠깐만. Need of. 이렇게 했어. 자, 너가 지금 너의 지식을 우리랑 같이 공유하다니 너가 참 반대하구나. 얘가 반대한 거죠. 맞죠? 성질상행이 아니야. 맞아요. 맞으니까 뭘로 바꿔? 오픈. 됐어. 그래서 여러분들 몇 개야?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세 개니까 3번이죠. 됐니? 네. 자, 여러분 여기까지 해봐요. 자, 우리 진단을 한번 해보자. 네. 아, 일단 표, 이따 필요. 답지는 어떻게 해요? 답지는 한번 어떻게 해? 잠깐만. 이것만 필요 없지? 저 제대로 영상 표시고 답지 저한테 주세요. 자 답지 1mm 해주시오. 채점 당한 사람만 줘야 돼? 아이니는? 예언이는? 오 와 너 설마? 잘했어?
자, 얘들아 화장실 갔다 오고 싶으면 물복장 지금 갔다 오세요. 조용히 갔다 와. 네, 쉬는 시간이에요. 화장실 물복장 지금 갔다 와. 좀 이따 안 보내줘. 써. 또 내가 들어오자마자 화장실 갔다 올게. 안 돼. 지금 왔어. 네. 써. 상습범이야. 써. 감사합니다. 써. 칭찬이 아니야. 써.
인정하겠습니다. 전 변태가 아닙니다. 고생하자고. 여러분들 얘네들
되는 세 가지가 있는데 누구누구 있냐? 고유 명사. 물질 명사. 그렇지. 물질 명사. 또 하나 더? 치읓. 치읓이요? 추상 명사. 치! 아이고 잘한다. 추상 명사가 있어요. 아니 선생님 고유 명사가 뭡니까? 얘는 고유 명사가 뭐야? 고유 명사. 그렇지. 세상에 한 개밖에 없는 거야. 세상에 한 개밖에 없는 거를 고유 명사라네요. 시우 나라는 사람 한 명밖에 없죠. 동명이인 얘기하지 마. 도플갱어. 도플갱어 진짜 있는 거. 어? 얘들아, 나 지금 보통적으로 얘기할게요. 보통적으로 시우라는 사람 한 명밖에 없죠. 그러니까 얘는 고유 명사를 쓰고 얘는 보통적으로는 대문자 씁니다. 항상 대문자 써. 근데 여러분, 질문 잘했어. 예를 들어서 나 복제인간 했어요. 복제인간 만들었어? 크루만 시우. 복제인간 만들면 여러분들 원래 시우 못 쓰죠? 못 쓰니까 원래 있어야죠. 시우들. 그러니까 시우스 쓰면 될까 안 될까? 복제인간 같은 경우? 제 시우스스. 여러분 그때는 되는데요. 근데 문제는 여러분들 지금 일반적으로는 쓴다 안 쓴다? 안 씁니다. 알았어. 자. 아니 복수형 문제잖아. 하나 없잖아요. 복수형 문제. S 뒤에 문제. 여러 개. 셀 수 없는 녀석 취급한다. 선생님은요? 셀 수 없는 걸로 취급한다. 셀 수 없는 걸로 취급한다. 그러니까 지금 얘네들의 특징을 못 쓴다 이 얘기야. 하나 둘. 오늘 못 붙이고 복수형 못 붙인다. 아. 오케이. 근데 고유명사 한 개밖에 없어. 네. 뒤에 알았어 하자. 쌤이 숨기지 않아. 여러분들 고유명사라는 거는 여러분들 어어를 붙이는 게 얘네들 셀 수 없는 걸로 취급하는 어어는 여러분 뒤에 몇 개일지 쓰는 거죠? 하나. 그치? 지금 제가 여러분 한 개라 쓴 게 이게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한국 몇 개밖에 없어? 하나. 네. 그래서 셀 수 없는 직업 취급해서 앞에 어어는 안 붙여요. 한국. 아. 지구는? 지구도 똑같아. 지금 뒤에 안 쓰러져요. 뒤에 내가 더 안 쓰잖아 지금. 아 그러네. 왔었어요. 자, 그다음 물질명사. 이런 물질명사는 얘는 뭘까? 대표적으로? 그렇지, 액체나 기체 같은 걸 얘기하는 거야. 추상명사는 뭐예요? 추상적인 거예요. 네, 맞습니다. 우리 머릿속에 있는 거야. 예를 들어서 뭐라고요? Love. 여러분들 이거 만질 수 있어? 머릿속에 있는 거야. 우리 머릿속에 있잖아. 왜 내 머리를 물어본 거지? 누가 보았는지 오래됐어요. 자, 우리 머릿속에 있는 것들 얘기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용기 이런 거. 그래. 자, 한마디로 여러분 얘네들 쓸 수 있는 지금 쓸 수 없는 지금? 없는 거 지금. 그래서 밑에 있는 거에 규칙을 받습니다. 알았어? 네. 자, 그러면은 아까 전에 우리 준수가 얘기했었는데 집합명사는 쓸 수 있지도 않고 쓸 수 없을 수도 있지 않나요? 일단 적자. 얘는 얘는 그냥 이렇게 적자. 단수 취급이랑 복수 취급 둘 다 가능해요. 근데 뜻이 달라져. 적어놔. 단수는 지성을 하려고. 아니요. 자, 여기 볼게 이제. 자, 지금 전해성이 총 정리를 한 거고요. 자, 한번 볼게요. 자, 셀 수 있는 명사는 보통 명사랑 집합 명사가 나왔는데, 보통 명사는 일반적으로 셀 수 있는 명사들을 얘기했어. Boy, Lion, Dance. 이딴 것들을 얘기하는 거야. 알았어? 네. 자, 그런데 집합 명사는 사람들이 모여서 집합을 만든 명사라고 그래요. 얘네들 뭘로 가능해? 둘 다? 단수 복수 둘 다 가능해요. 자, 그러면 도대체 무슨 차이냐? My family is 썼어요. 여러분 얘 단수 썼네? Is large. 우리 가족은 크다. 그 다음에 My family are tall. 얘네는 복수로 썼어요. 자, 차이점이 있는데 위에 것처럼 쓰면 얘네들을 하나의 집단으로 보는 거야. 패밀리 이거 전체 하나로 보는 거예요. 밑에 거는요, family, my family are tall. 모두가 크다라고 나와 있어. 한 명 개인 하나하나씩 다 따져가지고 크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럼 예를 들어볼게요. 아, 얘들아, 확실히 이해했어? 네. 자, 포토 이해했니? 네. 자, 그럼 얘들아, 지금 너희들 이해했나 안 했나 내가 물어볼게. 예를 들어서, 얘들아, BTS가 우리 렉스캉이 뭔데? 와. 얘들아! 선생님 아이브 해주시면 안 돼요? 아 그래 알았어. 아이브가 우리 하면 돼. NCT는? 그래 NCT도 온대. 자 걔네가 온대요. NCT가 온다고 칠게요. NCT가 우리 학원에 온다고 하면은 얘들아
얘네 단수축 복수죠. 단수축. 그렇지. 하나는 전체로 본 거죠. 네. 근데요, 야 NCT가 남성 그룹인가? 네. 네. 남성이에요. 남성. 네. 나 몰라서 모르는데. 맞아요. 남자가 자, 그 NCT가요. 아, NCT가 나보다 못생겼어요. 내가 이렇게 얘기했어. 네. 왜? 네? 사실이야. 인정. 맞아. 뭐 죽여버린다고? 아니야. 누나. 아무튼 NCT가 나보다 잘생겼어. 네. NCT가 전부 다 나보다 잘생겼어라 했어. 네. 그러면 여러분 이때는 단순 복수요. 아, 그렇지 복수죠. 한 명 한 명 가보고. 알았니? 자, 하나 볼게. NCT 몇 명이니? 네? 네 명. 네 명이야. 7명이요. NCT 전체 23명인데 네 명이요. NCT 1대체, NCT 딜리체 나뉘어. 아, 또 나눠져? 아, 여기 복잡해요, 좀. 아니, 우리 때는 제일 많은 게 13명이었는데. 드림이 7명이요. 슈퍼주니어인가? 어. NCT 자. 에이, 가이스, 텐션! 텐션. NCT. 자, 오케이. 하나. 자, 세선명사. 세선명사는 무슨 체계가? 단식 해야 돼. 그래서 자 고유명사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녀석이고요 대문자로 시작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Korea, New York, Mozart 이렇게 나온 거야. 어, 네, Mozart 이제 없잖아요. 근데 과거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 쓸 때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이 사람이라는 자체가 모짜르트. 아, 이거 어떤 애가 보내는 줄 알아? 모짜르트. 아니 모짜르트. 모자르다. 오케이, 자 그다음 볼게요. 자 추상명사. 추상명사는 그냥 우리 머릿속에 있는 거예요. 자 추상적인 명사를 얘기하면 돼. Love, peace, happiness. 여러분들 이거 눈에 보여 안 보여? 안 보여요. 저 우리 머릿속에만 있는 거예요. 알았죠? 그래서 여러분들 얘네들도 무슨 측은? 잘했습니다. 자 물질명사. 자 물질명사는 모양이 없는 기체, 뭐 액체 이런 애들을 얘기한다 그랬어. 커피. 여러분 커피 세면은 커피 바닥에 뿌려볼게. 셀 수 있어? 안다. 어? 셀 수 있다고? 컵으로 셀 수. 컵? 아 그거 말고. 커피를 그 땅바닥에 떨어뜨리면요. 어 커피를 땅바닥에 다 하겠어. 이거 애기 스포이너로 한 방울. 아 그럼 스포이너라고 어 스포이너라고 뭐 이렇게 쓰겠죠. 근데 그거 말고 그냥 커피 쓰 있다고 써놨어. 리터로 할 수 있어. 너 여기서 재고 있을 거야 리터? 자, 그래서 여러분 얘네들도 셀 수 없으니까 무슨 지금 단수축 판단 얘기야. 알았어? 네. 자, 그다음부터 볼게요. 자, 수량명사. 자, 수와 양을 나타내는 형용사인데, 자, 되게 헷갈리는 게 few, a little 이렇게 있어요. 얘는 셀 수 있는 명사. 여기 있는 여녀석이죠? 응. 여녀석이랑 쓸 때는 few를 쓰고요. 셀 수 없는 거랑 쓸 때 little를 써. 그리고 여러분들 얘네들 둘 다 특징이 얘네들 뒤에 다 전부 다 뒤에 복수명사 씁니다. 다 명사 뒤에 붙여야 돼. 알았니? 자 그럼 볼게요. 근데 자 여러분들 few가 하나만 있으면 부정적인 뜻이에요. 어 few 있으면은 조금 있는 긍정적인 뜻이야. 맞아 좋아. 헷갈리죠? 네? 헷갈리잖아요. 외워만지잖아요. 어 지금 외워만지는데요. 자 쉽게 외우는 방법. 자 어떻게 외우라고 그랬죠? 어가 있으면 하나가 있는 거니까 좀. 어 맞아요. 그리고 어가 없으면 하나가 없는 거니까 아니죠. 맞아요. 여러분 단어 보세요. 단어 몇 개야? 두 개. 두 개예요. 커플이에요. 긍정적이에요. 좀 있어요. 뷰 단어 몇 개야? 1개예요. 한 개죠? 하나예요. 솔로예요. 부정적이에요. 너왜 나보고서 못해 솔로라 이게. 아니 그래서 뷰. 그렇죠? 자 여러분 얘는 리를 똑같아. 어 리를 넣어 쓰면은 긍정적이고요. 리를 쓰면은 부정적인데 얘는 셀 수 없는 명사예요. 알았어? 자 또 하나만 더 쓰자. 여러분 하나 또 매니가 매니랑 머치도 있는데 매니는 어떨 때? 있을 수 있을 때. 그렇죠. 자 마늘인데 얘는 셀 수 있을 때. 얘는요? 셀 수 없을 때. 셀 수 없을 때. 저 체리 땄어. 어 체리 썼네. 자, 그럼 볼게요. There is a little milk in the bowl. 이렇게 해서. 자, 뭐가 있대? 지금. 우유가 있어, 없어, 지금? 있어요. 리를 썼네? 거의 없는. 그치, 거의 없다는 얘기야. 알았어, 있긴 있는데 거의 없다는 얘기야. 왜 리를 썼어? 피아스가 왜 리를 썼어? 그냥 셀 수 없는 거니까. 그쵸, 그렇죠, 내가 셀 수 있어, 없어? 없어요. 없어요.
네, 들어오세요. 미치거든? 그래서 아 미쳤어. 정화쌤 시끄럽대. 너무 화가 나시니까 그래서 미안하다 그랬어. 근데 알려줄 때 또 몰라 다른 애들이. 그래서 내가 아 나 실수 쳤거든. 치니까 정화쌤 이제 열받는 거야. 와가지고 같이 두두두 쳐. 여기 여기 바로 뒷강시였거든 옛날에. 그래서 내가 얘들한테 얘들아 재밌는 거 보여줄게. 정화쌤 소환술 딱 했거든. 정화쌤 걸고 튼튼해서 나 찾고 갔어요. 나 맞았어. 근데 요즘 정화쌤은 좀 착한 심은 막 그게 직접적으로 안 차고 자기가 더 세게 쓰면 된다고 해서 막 부피 부러질 때 있으시고. 아, 나 지금 하면 나 죽어. 근데 지금 반대편 원장님이요. 부원장님. 원장님 산술. 아, 나 죽어. 근데 안 돼. 병 안 돼. 자, 자, 오케이. 얘들아 이번에 물질 명사의 수렴 표현인데요. 자, 여러분 물질 명사 얘 원래 셀 수 있어 없어? 맞아, 셀 수 없는 녀석인데 얘를 지금 수렴표 셀 수 있게 만든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대표적인 녀석 몇 가지만 적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얘네들 여기 옆에다 적어도 돼. 한자대 영어를 어떻게 적는데? 그렇지, a, come, of. 다음에 여기다 예를 들어서 물질 명사 같은 거 뭐 a cup of water 이렇게 쓰면 되는 거야 지금. 알았니? 자, 그 다음에 이 표현 좀 몇 개만 알아놓자고. 자, 한 병은 어떻게 쓰는데? 그렇지, 나 같은 거 적겠다. 이거 얘네 내 건데. 야, 언제나 적어? 아, 빨라. 자, 한 캔은요? A can of. 그렇지, 한 캔. 자, 한 캔은 A can of. 자, 그 다음에 한 장은? A glass of. 한 장? A glass of. A pieces. 왜 한 잔이 피스예요? 한 장! 장! 아, 장이요? 장! 장! 자, 여러분 빵 셀 수 있어 없어? 없어요. 그렇지, 브레드라면 이 개념 못 세요. 브레드 못 세는데 자, 한 덩어리로 세고 싶어. 어떻게 셀까? 그렇지, a loaf of 이렇게 씁니다. 아, 자, 여기까지 적어주시고 정답 데일리에서 물어볼까요? 퍼 잡은? 네. 퍼! 나는 치즈 세 장이 필요해. 원래 치즈라는 개념을 못 쓰는데요. slices라고 해서 지금 뒤에 셀 수 있게끔 변화시켰다는 얘기야. 알았죠? 네. 여기서 똑같이 a cup of 세 색이 변화시켰죠? two glasses of 밀크 못 쓰는데 셀 수 있게 변화시켰죠? 네. 얘도 지금 똑같은 개념인 거야 지금 했어? 네. 자, 그러면 여러분 밑에 홀수 번호만 물어봐. 시간은 자, 1분 시작. 홀수 번호만 이거 simple test. 1번 3번? 2번은요? 2번 지뢰 숙제. 아. 앞에 2번에서 좀 오래 했기 때문에 지금 좀 시간 간략하게 하려고 하는 거야 지금. 선생님 이번에 이거 유닛 두 개밖에 없어요. 어? 좋아. 어 거기까지 할까요? 유닛 몇 개 다 하죠? 네, 당연하죠. 그래요. 자, 한국어도 보면서 하세요. 아,
괜찮아. 죄송해요. 괜찮아. 죄송해요. 자, 그럼 죄송한 개념으로 자 우리 준수. 네. 수 저건 뭐야? 메이크. 아! 메이크. 메이스 그렇죠 메이스죠 왜 메이스죠? 그렇지 여러분 love 무슨 명사? 아 무슨 명사? 추상명사 이제 추상명사 할 수 있어 없어?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지금? 남수치고 했어? 할 수 없어요 그냥 대추 왜 그럴 수가 자 그래서 그런 개념으로 우리 퍼터가 이렇게 퍼터 퍼터 얼이야 얼? 얼트 엇 아 얼 그렇지. There were. 뭐 쓰면 돼? Books. Books. 얘들아, 제발 영작할 때 조심해라. 영작할 때 너희들 헷갈리는 게 시제. 시제라며. 그 다음에 수일치 조심하세요. 영작할 때. 항상 너희들 실수하는 게 이거였거든? 근데 저거 동동하고 본문부터 실수해요. 알았냐? 됐어. 그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제대로 잡으라고. 몰라 그거. 아니 이거 너무 짧아요. 네? 우리 한 일주일 조금 넘게요. 뭐를? 아마 지금 몰라 지금 얘기 나오고 있는데 아마 안 할 것 같은데 지금 확실하지 않아요. 확실하지 않아. 자 우리 삼촌. 자 남은 실태 봐요. 우리 삼촌 가볼게요. 자 이번에는 여러분들 부정 대명사예요. 자 부정 대명사라면 부정이 무슨 뜻인가? 정해지지 않다. 그렇지 정해지지 않았다는 얘기야. 부정에서 여러분 아버지의 정 아니에요. 알았어? 자, 자 이번에 부정해보는데 여러분들 여기서 지금 봐야 될 거 자 적어봅시다. 자 부정했는데 부정이 뭐라고? 정해지지 않다. 그렇지 정해지지 않은 제품이야. 아 그리고 또 아 지금 갑자기 생각나가지고 또 잊어버리기 전에 여러분들 다음 주 화요일에 오실 때 책 그거 다 새로 사오셔야 돼. 뭐야? 바로 있는 백인지 국회 3 아직 안 사는 분 빨리 준비하세요. 파란색에 야구공으로 맞아. 아. 있으면 안 사도 되죠 당연히. 자 여러분 여기서 제일 많이 나오는 데서 좀 적어볼게요. 대표적으로 누가 나오냐면 썸이랑 애니. 그렇죠 애니가 나와요. 자 썸과 애니가 나오는데 우리 썸과 애니는요 여러분 썸 무슨 뜻이야? 약간의. 그렇죠. 약간의 혹은 몇몇의 좋습니다. 약간의 혹은 몇몇의 뜻이야. 자, 얘 뜻이고 약간의 더 적어주세요. 자, 얘 특징이 있어요. 얘 특징은 어떤 문에서 써? 긍정문. 긍정문이랑 또 뭐 있을까? 형사문. 권유. 권유할 때. 마음으로 시험담을 했다 뭔가. 잘했어. 자, 그 다음에 애인데요. 여러분 애인은 무슨 뜻이야? 아무것도 아니 어떤 오케이 어떤 혹은 어느 것이든 이 뜻인데요 여러분 얘는 특징이 어떤 문에 쓸까? 부정문, 부정문, 의문문 그쵸 부정, 의문, 조건 조건 이렇게 써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해석해보고 아 이때는 써 써야겠구나 이때는 애니 써야겠구나 영작할 때 조심하셔야 되는 거 알았어? 네 자 여러분 결국에 영작도 문법에 다 직결돼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볼게요 자 우리 그 다음에 나와 있는 녀석이 자 이번에 버스가 있다. 버스 너무 싫어해. 네. 자 버스는 여러분 뒤에 무슨 명사? 복수명사. 그렇지 뒤에 복수명사가 와요. 복수명사가 오기도 하고요. 또 어떻게 하면 오브 다음에 복수명사가 올 수도 있어요. 자 얘 뜻은 뭐죠? 둘 다. 그렇죠. 얘는 뜻은 둘 다예요. 둘 다니까 당연히 얘는 무슨 친구 해야 될까? 그렇죠. 무슨 친구? 항상 복수예요. 근데 예외가 얘는 하나도 없어요. 그냥 복수라 생각하면 돼. 그 규범 문법에서 없어요. 규범 문법에서 시험 영어에서 없어요. 자, 그 다음에 또 볼게. 자, 우리 그 다음에 또 있는 녀석이 누가 있냐면 이치가 있어요. 자, 우리 이치가 있는데 여러분 이치 조금 헷갈릴 수 있어. 이치는요 뒤에 단수 명사가 보통 나옵니다. 하지만 오브가 붙었을 때는 뒤에 무슨 명사 나오냐면은 복수. 네, 복수 명사 나올 수 있어요. 자, 이치의 뜻은 뭘까요? 각각. 네, 각각이에요. 자, 그래서 그것들 중에서 각각이라는 뜻이네요. 그럼 이치가 나오면 얘는 전부 무슨 취급해야 될까? 단수. 네, 맞습니다. 단수 취급하셔야 돼요. 이치 오브 전 복수 명사. 복수 명사 일단 단수.
네, 왜냐면 얘가 주어. 이름이 뭐야? 대명사잖아. 얘가 주어예요. 각각 한 명 한 명. 자, 그 다음 해볼게요.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 every가 있어요. every는 여러분 얘는 뒤에 무슨 명사? 복수 명사? 단수 명사. 노역이요? 단수 명사야? 아, 알려줄게. 단수 명사고 여러분 every는 무슨 뜻이에요? 모든. 네, 모든이에요. 모든인데 얘는 무슨 취급해야 될까? 단수. 네, 단수 취급해. 자, 그럼 물어볼게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요? 영어니까. 어, 그치, 영어니까요. 외우세요. 러버맨이 외봤잖아요. 여러분 에브리의 그림을 그려줄게. 에브리가 왜 그런 거냐면은 나, 자 봐봐. 나 여러분 모두한테 값질을 줬어요. 이거랑요. 여러분 한 명 한 명한테 값질을 줬어요. 자 여러분 이 지금 두 문장 있죠? 네. 이 두 문장이 지금 근본적으로 해석의 뜻은 어때요?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나 여러분 한 명 한 명한테 줬어. 이거랑 나 여러분 모두한테 줬어라. 그때 근본적으로 같죠? 에브리가 사실은 한 명 한 명 뜻이야. 하나하나예요. 알았죠? 하나하나씩 다 주는 거야. 다 주는 건데요. 여러분들 헷갈리니까 그냥 해석할 때 모든을 해석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았어?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는 한 명 한 명 취급을 하기 때문에 단수 취급입니다. 잘 모르겠으면 여러분들 간단하게 외우셔도 상관없어요. 지금 제가 얘기한 건 지금 대학 과정이에요. 모르셔도 돼요. 이치랑 다른 게. 아, 이치랑 달라요. 이치는 각각 한 명씩만, 한 명한테만 지치게 얘기하는 거고, 에브리는 한 명 한 명 다 모은 모든을 얘기해요. 알았죠? 자, 근데 얘들아 지금 제가 얘기한 거 대학과정인 거 필요 없고요. 시험에서 나온 거 에브리는 무슨 수한다 그래요? 네, 이것만 외우세요. 알았죠? 응. 자, 그러면은 자 빨리 해봅시다. 뭐야? 시험 나왔어? 망했어. 너무 많이 해봤는데. 어. 할 수 있어. 자, 볼게. 자, 썸. 썸은 여러분 무슨 문에 쓴다? 문장문. 문장문에 써요. There are some cars in the parking lot. 이랬어. 자, 저기 뭐가 있대? 자동차들이 있대요. 그치, 자동차들이 있는데 어디 안에? 주차장이. 그치, 주차장이 있어요. 자, 여러분들 여기 써보시면은 자, there are some cars. 왜 some 썼죠? 무슨 문? 긍정문. 그렇죠, 위에 긍정문이기 때문에 쓴 거야, 이거. 자, 그리고 또 자, 권유를 나타낼 때 some을 쓴다. Do you want some coffee? some을 썼어요. 맞지? 근데 물어볼게요. 얘들아 물어보는 거 아닌데 왜 애니아 소상을 쓸까요? 그 권유문이 이렇게 그 의문이 된 거예요. 어 맞아. 얘가 권유이기 때문에 맞아요? 틀린 설명 아니에요. 잘했어요. 권유인데요. 봐봐. 어 제가 어렸을 때 질문 대마왕이었거든요. 아 얘 문표도 왜 애니 쓰면 안 되냐 이렇게 물어봤거든. 긍정적이니까. 네 맞습니다. 응? 맞아요. 여러분들 썸은 내가 어떤 언제 쓴다 그랬어? 상대한테 권유를 썼던 얘기는 상대한테 뭘 바라는 거야? 긍정. 긍정을 바라고 쓰는 거예요. 알았어. 너 이거 좀 먹을래? 그래서 어! 를 바라고 쓰는 게 do some을 쓰는 거야 지금. 알았어. 네. 이해됐니? 자, 그 다음 밑에 볼게요. any! any는 여러분들 어디 쓴다? 부정과 의문 했어요. 선생님, 응. 그러면은 아니라는 단어는 any를 써야 돼요? 잠깐만, 이거 일단은 다 나가고 내가 끝나고 그럼 간략하게 설명해 줄게. 그, 그거 문맥에 따라 달라져요. 근데 얘들아 시험에서는 지금 이렇게만 하시면 돼요. 알았지? 어, 예언아 내가 알려줄게. 어, 끝나고 가봐. 개념 데이트. 어, 개념 데이트. 개념 데이트. 야, 이상한 표정 주지 마. 자, Do you have any instrument to play now? 너 지금 연주할 악기가 있나요? 여러분 여기서 애니 왜 썼어요? 의문문이니까. 그치, 의문문이니까. 알았죠? 자, 그다음 볼게요. 저도 긍정을 바라고. 네, 근데 여러분들, 아 근데 권유가 아닌 거에서는 여기서 아니라는 답을 말했잖아. 얘들아 사실은 쓸 수 있어요, 썸. 썸 쓸 수 있는데요, 뜻이 달라져요. 뜻이 달라져. 근데 지금 말하면 혼란스럽고 지금 얘기 안 할 거야. 자, 여기서는 지금 보통 부정이나 의문문일 때는 애니 쓰고요, 권유일 때는 썸 쓰다라고 머릿속에 넣어. 알았니? 네. 자, 그럼 빨리 볼게. 버스 무슨 체인가? 그렇지. 등다의 뜻으로 복수 취급한다. 복수 취급이니까. 자, 복수 취급한다. Was a man. 그들을 들었나요? Were injured. 자, 복수니까 월 썼죠, 지금? 됐니? 자, 그럼 every. every는 모든의 뜻인데 항상 무슨 취급? 한 취급. 그래서 every scientist. 자, 모든 야수, 아, 자, 과학자들이. 야수. 자, 나 그 베스트 말했어? 자, 뭐, 자, 썸을 좋아한다고 했어. 맞죠? 자,
에브리가 들어와 있으니까 한시축구에서 동선이 멈췄어? S. 조심해. 지금 얘 하는 거 우리 대명사 명사하는 이유 수용치 때문에 그런 거야. 알았어. 자, 넣어볼게요. 이치. 이치는 각각 각자 혼자의 뜻이에요. 그럴 때 무슨 지금? 한수. 알았어? 알았어. 잘했어. 넣어볼게. 이치 없네. 자, 우리 그들 각각이 각자 그 걔들이 was interested. 자, 흥미를 느꼈대요. 자, in reading novels. 소설 읽기예요. 자, 이치가 들어가 있으니까 뒤에 뭐 썼어? 한수. 그렇지, 단수 동사 뭐 쓴 거야? 예. 예. 자, 마지막으로 부분 부정이 있어요. 부분 부정. 부분 부정은 나 전체를 나타내는 말이 있을 때 모두가 뭐뭐 한 것 아니다라고 해석하는 건데요. 봐봐. 여러분, 부분 일부만 부정한다는 얘기야. 알았어? 네. 자, 볼게요. 그래서 not all computer games. 자, 모든 컴퓨터 게임들이 are exciting. 흥미진진한 것은 아니다. 부분만 부정한 거예요. 컴퓨터 게임이 다 흥미진진하니? 아니잖아. 저 네이버 우리 꾸러기 저쪽 있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멋있어 뭐 팬케이크 굽기 이런 거 하면 너무 재밌어. 재밌겠는데? 재밌겠네. 그럼 지뢰 라면. 네, 그럼 지뢰 찾기. 재밌어. 그래, 알았어. 지뢰 찾기. 자, 여기까지 다 됐어. 자, 여러분 빨리 이거 홀수 먼저 풀고 오늘 수업 끝. 준비. 아, 짝수 먼저 갈게. 아, 싫어? 알았어, 안 풀어. 그러면 홀수 없어. 짝, 어째. 짝수 시작! 아까 홀수 했으니까 짝수! 아, 나 홀수 타고 있었는데. 남았을 때라고? 아니, 홀수. 이건 정신이 아니에요. 제 정신이 뭐예요? 제정신이 아니었다가 be out of one's mind예요. be를 써야 돼요. 자, 여러분 참고로 every는요, every 오브 있다는 건 없어요. every 오브는 안 씁니다. 에브리오 왔어요. 네. 보스 오브라 해주세요. 왜 보스 오브죠? 보스 2층인가? 보스 오브 여기 있는데요. 2층 오? 나 정리한 거 다 있어. 자, 첫 번째 물어볼게요. 그의 모든 친구가 친절해. 여러분 모든의 뜻이 뭐뭐 있죠? 오. 그렇지. 올 혹은 에브리죠. 근데 내가 에브리는 오브 쓰면 된다고 했어, 된다고 했어. 뭐 들어가야 될까? 오. 뭐 들어가죠? 모든이잖아. 자, 모든 친구들이 지금 뭐라고 남아있어? 자, 친절하다라고 남아있어. 그러면 여러분들 이 동사 누구 써야 되냐? 그렇지, 알 써야 되죠. 됐어. 자, 마지막 이거 끝. 자, 톰과 제이슨 둘 다 제정신이 아니었다고 했어. 자, 이건 아이니가 해볼게요. 그렇지, but 그렇지, 오, 좋아요. 자, 여기까지 얘는 캐스트. 오케이, 오케이. 자, 그럼 숙제 알려드리고 정리할게요. 우리 퍼터 꺼져, 퍼터. 네. 아니, 저 꺼달라고. 아니, 꺼달라고. 아니, 오해하지 마.